이번에 추천드릴 종목은요, 동전주 개미들, 초보자들은 동전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이번에 추천드릴 종목은요, 동전주를 한 종목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추천가가 500원으로 잡혀 있고요. 동전주라고 해서 잡주라든가 이런 개념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도 있고 돈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카페에 추천 비용도 없어가지고 지금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자, 그런 분들한테 최저가로 적용을 지금 할수 있는 종목을 제가 한 종목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종목인데요. 대박 주식 시리즈 23탄이 될것 같습니다. 23탄. 자, 네이버에서 국민기업 주식회사 관성, 이 국민기업 주식회사 관성의 기업 이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최고의 배당금과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세상을 살면서 노후까지 평생 직장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살수 있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고 싶다. 자, 그렇게 해서 태동이 된게 국민기업 주식회사 관성입니다. 자, 국민기업 주식회사 관성의 오너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이 바로 전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50%를 배당을 매달 25일 날 어떻게 하는가? 자, 지금 이제 금융위기가 저는 도래가 됐다. 이제 세상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저는 분명히 금융위기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왔다라고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전 국민들이 피눈물을 지금 흘리고 아파트 값이 3분지 1토막이 날 것이고 여러분들의 금융 자산은 10분지 7토막이 나게 될 것인데 이 위험한 구간에 단한 명이라도 저를 만나시는 분들의 피눈물을 닦아드리고 오히려 그분들한테 이번 엄청난 경제 위기가 다시는 내 인생에 살면서 두번 다시는 쉽게 오지 않을 이 엄청난 기회를 역으로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최하 10배 이상 증식시켜 드리는 일을 하자. 그것도 무료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나 그렇게 드릴 수는 없잖아요. 사회환원금을 드리는 명목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천드리는 종목이 1000%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종목을 제 그동안 경험상입니다. 경험상 그렇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을 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추천을 받으시게 되면은요. 추천 비용이 500만 원인데 자, 500만 원인데 이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도로 제가 다 회비를 받고 저는 당연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돈을 제가 받은 돈을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환원해 드리고 거기에다가 500만 원에 대한 50%를 업을 해서 합 750만 원을요, 매달 25일 날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 명목으로 배당을 해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런 미친 짓거리를 왜 하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돈 버는 능력을 하늘이 내려줬던 조상이 내려줬던 그 능력을 내 개인적인 부와 이익을 위해서 절대 쓰지 않겠다라는 제 평소에 제 인생 철학을 담아서 앞으로 이런 기업을 만들고 싶다. 모든 국민들이 다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그 운동을 시작한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그 꿈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데 저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수가 참여해야 이런 꿈의 기업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사회환원금을 여러분들한테 지불해 드린다라고 약속을 했고, 여러분들은 매달 25일 날 지불 받은 그 사회환원금을요, 이 국민기업 관성의 카페에서 배당금을 받았다라는 인증샷을 올려주시고, 주변 지인들한테 SNS로 홍보한 자료를 또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국민기업이 세상에 많이 알려지게 되고,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주는데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한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드리고 그리고
무료 추천주도 결국은 받게 되는 거죠. 결국은 처음에 회비는 냈지만 그 돈을 바로 다음 달서부터 사회 환원금 추천비 500만원 플러스 그 다음에 환원금 250만원 포함해서 이 어려운 금융위기가 올 때 제가 매달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면 여러분들은 그 돈을 쓰지 마시고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1000%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 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 신호를 그때서부터 보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는 놈이 있는데 이게 정말로 미친놈인지 사기꾼인지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지난 20년 동안에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태양인데요. 자, 20년 전에 SBS 전국 CF 방송 촬영물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고 동영상 클릭하시면 다 나옵니다. 여기에 사회환원금 50%라는 이 방송물이 나오는데 CF물이 나오는데 이걸 보시면 저의 진정성을 파악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무조건 1000% 이상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 근거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을 보면은요, 이때 당시입니다. 이때 당시에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3년을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바닥을 기는 기간이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5년이 돼서 재무구조가 좋은 종목, 지금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이 종목이 23탄이죠. 23탄이 만들어지기까지 이때도 똑같이 500탄을 상장 1900개 종목 중에서 500개 종목을 제가 싹쓸이로 재무구조를 파악하고 잠재자산을 파악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2012년도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중에 최하 500% 많게는 5000%가 넘게 수익이 났는데요. 필룩스 2200, HLB 1600. 자, 이때는요 금융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주식이 바닥에 지천에 깔려 있었다. 거기에서 돈이 되는 노다지 종목만 싹쓸이로 제가 골라낸 겁니다. 지금 22탄, 23탄도 지금 골라내고 있는 겁니다. 골라내고 있는 거예요. 미리미리. 자, 미리미리 골라내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이 나중에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면 틀림없이 이 500탄처럼 최하 1000% 이상 터질 종목들만 제가 골라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동영상으로 다 녹음이 되어 있으니 들어가면 2012년도에 몇 날, 몇 월, 며칠 날 어떤 시황 분석을 냈고 어떻게 추천을 했고 이 분석 자료가 동영상으로 다 근거 자료로 자그마치 500개가 있습니다. 500개.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1000%가 터지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번 급락 사태를 나는 어떻게 파악을 했는가? 자,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요. 자, 2020년도 2월 26일 날 미국 월가 애들이 하락장에다가 이날 바로 요 날입니다. 요날 음봉, 요날 음봉이에요. 자, 요날 미국 3대 지수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할 때에 요날 21선을 깼잖아요. 자, 이때도 깼고 이날도 깼고 다 깼어요. 다 깼는데 이때 깼는데 뭐가 대수냐, 이날 월가 애들의 하방 포지션이 굉장히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야간장에 미국 다우지수의 대단한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그리고서 제가 요날 새벽에 장 시작하기 전에 카페에다가 글 쓴 겁니다. 이제 금융위기가 올 것 같으니 무조건 다 익절 쳐라. 그런데 연일 뭐 신고가 갱신을 하는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 단 한 명도 설마 이러고서 한 명도 제 이야기 안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자,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면 이제 미국 다우지수가 모든 걸 회복하고 직전 정거점을 오거나 근처까지 오거나, 근처까지는 올 수 있어요. 자, 서로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그 친구가 장사꾼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럴 요인이 있습니다. 서럭 돌파를 한다라고 해도 그때가 꼭지점이 될 것이고 그 이후로 분명히 금융위기는 오게 될 겁니다. 자, 이 코로나 사태가 이거는요 연막작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가 애들의 연막작전, 여러분들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십시오. 종합주가는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기 고점에서 월가 애들이 하락장에다가 배팅해 가지고 돈 벌고 상승장에다가 배팅해 가지고 돈 버는 놈들이잖아요. 자, 그 놈들이 미쳤다고 앉아 가지고 월가 놈들이 야, 이 종합주가가 고점일 때 야, 나 내일 모레서부터 앉아 가지고 자, 금융위기 이제 시작한다, 요유준비 땅이다 이러고서 앉아 가지고 터트리는 그런 미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제 이야기 명심하세요. 금융위기는요 절대 종합주가가 고점일 때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종합주가가 급락을 할 때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할 때 그거에 맞는 대형 이슈를 만들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돈 조금 들여서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해서 하방 포지션으로 엄청나게 돈 벌 물량을 확보를 해 놓고 최소의 자금으로 금융시장을 교란시켜서 돈을 벌 수 있는 최대의 이슈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게 바로 금융시장을 끌고 가는 미국의 패권 국가의 월가 애들의 그 패거리 정치. 돈은 그렇게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옆에서 줄을 서서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분석하는 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 입증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 옆에서 줄을 서서 꼽사리 껴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으시죠. 자, 저는 누구한테 꼽사리 껴가지고 돈을 벌고 있습니까? 미국 월가 애들의 포지션을 파악을 하고 흐름을 파악하고 거기에 얹어서 제가 숟가락 얹어서 돈 벌어먹고 사는 놈 아니에요. 자, 이런 사태가 왔을 때 매일경제, 한국경제TV, 자, 증권방송들 10개가 넘습니다. 머니TV, 아, 저 머니투데이인가? 뭐 아무튼 이트레이드 증권, 뭐 이런 증권방송들 단 한 명도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고점에서 위험신호 보낸 사람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이건 확신이 없으면 이런 걸 못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이거 여기 보고 계시는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이요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수익 자료입니다. 730일 동안 2년 동안에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제가 국민기업 관성이 훗날 재계순위 삼성전자를 추월하는 그런 상장기업을 만들겠다, 그 근거자료를 만드느냐고 자그마치 2년 동안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추천을 드리고 저도 똑같은 날 똑같은 금액에 다 매수를 해서 2년 동안에 올렸던 이 수익 근거자료, 훗날 주식회사 관성은 시총 상위 삼성전자를 앞지르는 그런 대기업이 될 것이다.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짠 겁니다. 재계서열 1위를 내가 탈환하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지금 135일째 누적 수익금이 거의 10억 가까이 됩니다. 이 수익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주식회사 관성이 훗날 주가가 얼마나 삼성전자의 주가를 넘어서서 시총 1위를 되게 되는가, 훗날 그런 일이 분명히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대박 주식 시리즈 23탄을 추천을 드릴 텐데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현재가가요 지금 1100원밖에 안 됩니다. 1100원. 자, 동전주인데요. 자, 동전주라고 해도 이 종목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자, 이 종목은요 6년 동안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그 다음에 사내 현금 흐름이 뭐 회사 규모 자체가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빵빵하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꾸준하게 사내 현금 흐름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회사를
자, 동전주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종목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고점이 5천 원을 찍고 지금 4년째 주가가 빠지고 있거든요. 4년째. 꼭지 목표가를 쳤으니까 이 종목이 빠지는 겁니다. 자, 빠지는 건데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약 1,100원인데,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요. 자, 이 종목은 저는 300원 이하로 봅니다. 300원 이하. 틀림없이 작전 세력들은 이미 한번 작전을 헤쳐먹고, 고점 5,000원대에서 여기서 전량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 종목 갖고 또 한번 대박을 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제 밑그림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지금 현재가가 1,100원인데, 금융위기가 오면, 자, 여기에서 무조건 다섯 토막은 난다. 다섯 토막은 나면 300원입니다. 300원. 자, 300원이면요, 이 회사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지금 4,200원입니다. 4,200원. 그러면, 이 종목이 300원까지 떨어지면, 그냥 최하 맥시멈 1200%가 수익이 터질 종목이고요.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그냥 1200%다. 근데 여기에서, 야, 300원인데, 야, 이거 한 100원까지만 더 한번 흔들어봐. 금융위기가 오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00원에서 250원대까지 물량을 흔들어 제낀다면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2000%는 될 것이다. 라는 게제 밑그림입니다. 이 종목의 밑그림이에요. 앞으로 이 종목이 제 이야기대로 금융위기가 오면 자, 300원 이하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여러분들 매일 그냥 300원 주고 한 주만 사놓으세요. 아, 지금은 1000원, 뭐 1100원대니까 1100원 주고 한 종목 사놓으세요. 사놓으시면 이 종목은 지금 무조건 올라갑니다. 기술적으로. 왜? 지금 종합주가가 너무 빠졌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와도요. 특정 금액 이상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주가를 뺄 거예요. 금융위기하고 상관없이 이 종목은 무조건 뺍니다. 왜 빼는가? 다시 작전 세력들이 바닥에서 300원 이하까지 훑어내서 물량을 받아먹고 또1000% 넘는 그런 작전이 이미 들어간 지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무조건 빠진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한 종목을 추천을 받으시고, 이제 금융위기가 이제 곧올 겁니다. 자, 이미 오기 시작을 했고요. 세상에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한 주에 1,000원을 사놓고, 제 이야기대로 당분간은 주가가 올라갑니다. 몇백 원 더 올라가는데, 그러다가 어느 시점서부터 다시 거꾸로 지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빠지게 될 텐데, 그렇게 빠지면서 세월이 지나 금융위기가 터지면 이 종목은 무조건 300원까지 빠집니다. 그렇게 빠지는 걸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하루 재미삼아 지켜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꿈을 꾸게 되는가? 이 종목이 지금 1100원인데, 자,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에 몇백 원 올라온다라고 했지? 자, 올라와서 다시 주가가 빠진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1000원을 깨고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얘기가. 자, 그러면서, 700원, 600원, 500원, 300원 이렇게 떨어진다면, 제 얘기대로 떨어진다면, 제가 미리 예측을 해드리는 거니까, 자, 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그때서부터 꿈을 꾸게 될 겁니다. 환상을 꿈꾸게 될 겁니다. 매일 복권 맞는 꿈을 꾸게 될 겁니다. 누구 때문에?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 때문에. 자, 국민기업을 만들고 있는,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 얘기대로 이 주가가 정말로 빠지는구나.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 내가 담배 끊고, 술 끊고, 자, 그리고 집에서 쉬는 시간에, 일요일날 쉬는 시간에,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떻게 됐든, 날품팔이를 해서, 아니면 전단지,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뿌리더라도, 하루에 단돈 몇만 원씩 일당을 받아서 이 종목을 담뱃값도 안 되는 한 가치에 300원도 안 되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주워 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로 그렇게 떨어지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면 이 종목이 얼마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최하 4천 원 이상은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억을 사면 4억이 될 것이고 만약에 재수가 좋아서 200원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2억이 되는 거고, 1억이 10억이 되는 거고, 200원까지 떨어지면 1억이 20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복권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행복 회로를 열심히 돌리고 있는 거죠. 자, 행복 회로를 내가 열심히 돌리고 있다는 건 내 몸의 의식이, 긍정적인 의식이 몸속에서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 아,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꿈과 희망을 가지시면서 훗날 몇 년이 지나가면 여러분들의 재산은 최하 10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 늘어나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버시면 훗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지불을 했듯이 여러분들도 국민기업 주식회사 관성의 대주주가 되셔서 많은 배당금도 받으시면서 세상에 많은 후원금도 내시고, 그리고 천당 가는 그 천당행 열차 티켓도 미리미리 확보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